오늘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그 나이 아저씨 드라마 보세요? 드라마요? 네. 드라마 나 그거 한 두 번 봤나? 네.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오다혜경 탤런트 장기용? 처음 들어봐요. 네, 훤칠하게 생긴 분인데 네네네. 1992년 8월 7일이에요. 근데 이름도 이게 본명인지 뭐 가명인지 모르고 생년월일도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.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건가? 일단 8월 7일이라고요? 네, 8월 7일 1992년. 정확한 건 아니고? 그렇죠. 왜냐면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본 거라. 어떻게 될 건가? 쓸 거냐? 전에 우도한 거는 맞췄거든요, 선생님들이. 예. 저는 유튜브도 안 보고, TV도 안 보고, 뉴스도 안 보고. 한번 봐보세요. 아무것도 안 봐서. 그러니까 상승세가, 이 친구가 상승세가 될 거냐? 올해 일단은 이 사람한테는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일이 두 번이나 있대요. 이동 변동운이 들어있다라는 건데 이동 변동운이 두 번 있다라는 건 집을 이사를 하던가 아니면 직장인 변동수를 말하는 것 같아. 뭐 소속사를 옮긴다던가 뭐 이런 두 번의 운이 있고 이 사람은 명예운은 가지고 있어. 근데 쉽게 뜨지는 못해.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얼만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을 수정? 그때서부터는 좀 답답하다 소리밖에 안 나. 그때 이별수도 같이 들어와.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또 이별을 해야 되고, 이 사람네 집안에 내려오는 신줄이 굉장히 강해요. 이 사람 그래서 연예인으로 먹고 사는 거야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명예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빛을 발하지를 못해. 작년보다는 올해 좀 풀리지만 올해 연말에 가면서 또 답답해. 그러니까 자기 운을 잘 풀어먹지를 못해. 그러니까 뭐라 그래?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가 보기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. 아, 올해는? 올해는,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름을 조금 날리기는 하지만 뭐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기대해봐야 돼. 왜냐면 올해는 이름을 좀 날린다 하더라도 다시 좀 지는 별이 될 수도 있다. 지는 별? 나는 그렇게 많이 뜬다 소리는 안 나와. 여기 그 그분 이 사람 네, 그분 팬들이 보면 욕할 수도 있어요. 욕해. 욕해. 알았지? 언니 좀 놀았죠. 아니 근데 그 뭐야 내년 정도면 더 뜰 수 있겠다. 내년 정도? 네, 내년. 내년을 좀 기대해봐야지. 올해서부터 내년, 그러니까. 지금 27이잖아요. 네. 27, 28이 좋아요. 이 사람한테 나쁜 운은 아닌데 자기 운에 비해서 그 복을 제대로 못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 사람이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을 좀 이장한 게 있는 건지 좀 산을 만지면서 선상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? 네. 그러면서 명암내밀 자손이 안 나온 것 같아, 이 집안에. 혹시 이거 보고 그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? 나는 와서 좀 있잖아. 물어봤으면 좋겠어. 왜냐면은 조상을 훑어를 봐야 되는데 앉혀놓고 물어봐야 되는데. 아 이거는 간단하게 보는 거야.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위주로. 그래. 네. 아니 근데 보는 거라. 네. 연말에 좀 막힐 것 같은데. 연말에? 잘 돼. 이 사람 많이 유명해요? 이제 뜨는 별이죠. 알겠어. 92년생이면. 뜨는 별이긴 한데 근데 네. 내가 보기엔 올해는 그렇게 막 많이 유명해지진 않을 것 같아. 내년 정도? 그 드라마도 뜬 거예요? 예, 조금 저도 조금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명만 이렇게 골라놓거든요 제가. 제가 보기에는 그 드라마로 인해서 잠깐의 이슈는 될 수는 있어도 다시 잠잠해져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안티팬이 생겨도 선생님 팬이니까 네. 어떤 쫓아와 괜찮아 언니 잠수 탈게 알겠습니다 네.